저의 시안, 이번 시안 여행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고요. 오늘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일정이 그 병마용 보고, 오후에 화춘궁 보고, 저녁에 현지인 추첨으로 꼭 봐야 된다는 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쇼의 이름은 장안가라고, 그 소돈파의 시으로, 소돈파 아니다. 바이쥐라고 되게 유명한 중국 시인의 시 배경으로 만든 쇼이라고 하더라고요. 양귀비랑 당쉔종의 스토리. 그때 왕의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 쇼라고 합니다. 꼭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고 그 후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병마용 가는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출발을 할까요? 网上订票了，外国人是在这取吗？刷护照。병마용은외국인도인터넷에서票를미리구해야되고근데다른곳이랑달리티켓을안받고도되고여권만스캔하면바로들어갈수있다고합니다일단됐는지를가서봐야되겠죠排成一队一个一个过往前走的吧，这个表的韩语。韩语没有啊。이어폰도없는데到时候还是在哪里还？我拨号键，这个就不用了，在超市。慢点，慢点。병마용은 50년 전에 어떤 농민이 땅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컸었는데 여기 있는 곳에도 키가 상당히 컸네요. 발견 당시 진짜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냥 공인들이 하나하나 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표정이 가짜 달랐는데 미소를 짓는 병마용도 있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병마용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여기는 병마용 복구 작업 및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복구 작업하시는 분들을 병마용 의사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병마용 복구 시간이 훼손 정도에 따라 다르고 훼손이 심하면 복잡한 수리가 필요해서 몇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복구 작업이 완료된 병마용들은 1억엔 앞에 있는 것처럼 대중에게 전시되고 있어요. 평일에 운이 좋으면 복구 작업하는 현장을 볼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갔을 때 아쉽게도 보지 못했습니다. 웰컴 투 차이나. 3호는 지웨이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아요, 사이즈가. 지금 보고 계시는 병마용들이 그때 당시 발굴했을 때다 색깔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 땅에 나오자마자 몇초 만에 바로 모든 색깔이 페이드아웃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독일이 같이 기술을 연구를 해가지고 꼭 색깔 입히는 병마용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기대됐네요. 이제 1호, 3호 보고 저희 마지막 2호만 남았습니다. 소감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사람이 많고요. 제가 마지막에 왔을 때는 한 10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이 정도 사람 많지 않았고요.
지금은 그냥 긴자카 가방도 계속 치이고 막 짜증나고. 근데 병마요는 역시 볼만합니다. 근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주말에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평일도 진짜 시간이 최대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고 갈까요? 공안이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라. 싸웠다가 지면 병원 간다. 싸웠다가 이기면 깜빡 간다. 번호는 110. 11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싸웠나 봐요. 여기는 이오게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실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병마요는 거의 없고요. 그 이오겐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기술이 더 발달되기 전까지 보호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오겐 같은 경우는 1억엔보다 훨씬 더 많은 병사들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법무관에서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잘생긴 병마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제 병마요 구경 끝나고 리샤연이라고 료산원 저기 진시황릉으로 갑니다. 저기는 그 병마요 티켓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가면 돼요. 저 앞에서 버스 있어요. 이렇게는 다시 들어왔다가 나왔습니다.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사람 적고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이랑 영상도 좀 찍었습니다. 돈 들어왔어? 肉夹馍羊肉泡馍 四个肉夹馍 上汤的 四个人，四位的见啊。四还是感觉可能会见到几个。뭐 탐색하다가 누가 했겠지? 저희가 아까 봤었던 병마요는 다 군인 군대들이었잖아요. 여기는 진시황의 배장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용갱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추정으로는 약간 뭐 레슬링 선수인 것 같아요. 즉 왕을 오락으로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배장.
붓는 배장 있고, 아니면 뭐 병마용처럼 그냥 이렇게 만드는 배장도 있고. 근데 사실 진시황이 제 생각에는 살아있는 배장도 했을 것 같아요. 지가 죽었는데 지에 뭐 왕비들이 좋아하는 사람, 뭐 종들이, 막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서 묻었겠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때 같이 땅을 파서 나왔다고. 우리 제 뒤에 잠깐? 진시황릉 여산 공원. 그래서 여기 시자점을 갔다가 여기 아까 바이시 용컹. 바이시는 무슨 뜻이냐면 그 오라. 그 여러 가지 그 백급 용겐.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진짜 국보인 동마차로 보러 갑니다. 진시황릉, 진시황디릉 동차향 박물관. 국보 몇 회예요? 저 여기 써져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이제 여기 문관 용겐. 여기 안 내려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내렸어요. 他这个是接驳车，不是吧？ 이제 갑니다. 병마용 바이바이. 门票. 아, 저 장흥거的票. 5:50之前得出来.好的. 可以啊. 여기 봐봐. 여기 양귀비 원래 목욕하는 데라 여기 엄청 물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목유는 120, 혼자는 295, 둘이 395, 귀비 목욕탕은 595. 혹시 오시고 체험하고 싶으시면 그 발 씻는 것보다는 이걸로 추천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진짜 엄청 물이겠죠? 얘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입장권 120? 어. 근데 이 완릉은 나중에 만들었대. 여기? 어. 아까 그 가이드한테 들었어. 당나라 거 아니야. 청나라 거, 청나라 때 만들었다는데. 이거 그 양귀비의 그 샤워 욕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장개석이 뭘 하는 데래. 你也去过台湾了？还是去过。有点不一样的。꽤잘꾸며놨네。물에충탕。혹시야너물에뭔지몰라？
저희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등산을 포기하고 가서 양귀비 목욕하는 데서 보고 저녁에 쇼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5시 반에 문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시 반에 여기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고 만약에 다 나가지 못하면 여기 등산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그쪽에서 화산을 해야 된대요. 贵妃池, 杨贵妃洗澡的地方. 해당화라는 해당, 해당탕이라고, 탕의 이름이야. 그래서 해당꽃이 모양으로 만든 육조라고 보시면 돼. 요. 여기는 온천물이 나와서, 그래서 당나라에서 그 꽁중세 궁궁에서 온천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는 당나라의 일곱 번째 황제, 당쉔종이 양귀비한테 준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련화池. 연, 연꽃의 연자, 화로의 화자, 탕. 이거 왕이 목욕하는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룡기는 도교를 믿으니까 도교에서 연꽃을 되게 연꽃 안에서 목욕하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수무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연화탕으로 이름 지었어요. 와, 따뜻해. 43도. 진나라 거라고? 응. 이거 밑에는 아직도 그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추정된대. 아까 걔는 일곱 번째. 그래서 양귀비의 남편은 일곱 번째 다음 나라의 왕이고 여기는 첫 번째 이세민. 크네. 그래서 이 안에서 제일 큰 육조라고 합니다. 육조가 아니고 육지요. 지. 육탕. 아, 여기는 왕이 자기가 좋아하는 좀 등급이 높은 그 관. 관들한테 목욕하고 그 초대하는 장소, 초대하는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你要去法国全部都是这样子的. 他说不能选择就随机的. 이거 별로 안 비싸. 3,000원, 4,000원짜리야. 이 둘 개 중 하나 골라. 이거? 너무 빨간색 아니야? 지금 쇼보러 가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不要麻烦尝试过，威皇最值得骄傲的盛世，当年的华清宫。 和绝代佳人杨贵妃在这里，在您此时此刻所和渲染，流传至今，绝唱。杨玉环入宫，杨贵妃仅一宫门的场面，杨家有女初长成，杨。 为花中之王，您请。天生丽质，出六宫粉黛无颜色的斑斓女士。Oh, so.
말이 있어. 시간 좀 맞아야 돼. 자르라. 취하는 취. 한자 정확히 모르겠고 그냥 양귀비에 취한다 막 그런 장면도 있었어. 天天都在欢歌美酒中，
中国梨园艺术在当年的华清宫行。
境中重逢相见，恩爱是爱的魅力，穿透生死的界限，走向永远。